아이고, 비, 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나는 어떡하라고? 내가 어제 길이 가서 보니까, 그래도 뭐 좀 봐줄만 하던데, 아이고, 하늘이시여, 제발. 비 좀 그만 내리게 해주세요. 당분간, 오늘 하루만 좀 참아주세요. 제가 지금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어제 보니까 그거 됐더라고요. 노래가지고 한 이틀 뒤에 이제 길이를 뵈려고 아저씨를 불러가지고 아저씨랑 전화해놓고 이제 수소하려고 해놓고 지금 어젯밤에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지금 오늘 잠도 뭐 잠이 비몽사몽간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시 일각이 지금 만만하게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일시 일각이 힘들어도 출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죠. 어떻게 알아요? 지금 제가, 일부를 포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거를 제가 눈으로 직접, 비가 계속 지금 이틀 연차로 여기 하동 쪽으로 왔습니다. 하늘의 뜻이 저를 갖다가 이렇게 시련을 주신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황금별 벌판을 이루던 우리 길이들이 이 빗 속에서 이렇게 또 애들이 이렇게 쓰러졌는데 이제 다 익은 상태라 이거를 들어가서 올린다 해도 무거워서 이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냥 요번에 요대로 서 있는 대로 누우는 대로 여기서 자라주길 바라야 되고요. 이제는 이제 수확을 빨리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야, 참새들아, 적당히 먹거라. 적당히 하거라. 애들도 많이 쓰러졌잖아. 나 요번에 이제 이거 때문에 나, 그 뒤쪽에는 그래도 많이 안 쓰러졌으니까, 그래도 노랗게 익어가지고, 익어서 이제는 이제 수확해도 되겠습니다. 아, 익었네요. 딱딱하고 익었으니까, 이제는 수확이 가능하네요. 말리면 되겠네요. 제 길이에 그 쓰러진 우리 아가들. 어떻게 우리 아가들한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아들하고 내가 진짜 이거 너를 뭐 심을 때부터 주변에서 하지 마라, 심지 마라. 비 주는 사람도 없다. 응? 어디 가서 또 그걸 탈고 갈 할래? 어디 가서 말이라 이거를 어떻게 껍질도 벗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요, 또 그게 안 돼요. 뭐가 안 되냐면, 이거는 뭐, 건조실에서 건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막, 가늘고 부드러워서 싹 날아가 버려. 응? 기계. 통풍구에. 그래서, 또 이것도 자연 건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제가 깔고 막 이렇게 해갖고 건조하는 그 과정, 그것이 이제 아직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해도 화이팅 하면서 제가, 그런데 저는 기죽지 않으렵니다. 나는 우리 내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가족구들과 더불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고자 하는 선두에 서서 앞장서서 앞으로 고고고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설사 여기서 쓰러져서 제 속을 태우는 이놈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래도 제가 말입니다. 쓰러진 벼들이 많으니까 저는 이제 조금 하루에 한 끼는 굶을 납니다만. 그래, 너희들은 쓰러졌어 말이라 아프제. 아프지. 너희들 때문에 아파. 아픈데. 그 대신 내가 쓰러진 수만큼 내가 밥을 안 먹을게. 그럼 되겠니? 쓰러진 수만큼 내 밥 안 먹는다. 여기에 내가 아픔을 뒤로 하고 저는 갈랍니다. 이제 더 이상 일으켜 세우겠다는 그 생각을 지금 버렸습니다. 이제 빨리 추수를 해야겠다. 그 생각만 하고 지금 저는 이 저의 기리밭을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승주를 그래도 응원해 주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없어지면 없어진 만큼 저는 굶을 납니다. 아이고, 길이가 쓰러져가지고 지쳐가지고 그냥 여기 어쩌고 싶어 왔는데 오이가 그냥 하나 딱 열려 있는 거예요. 그냥 일단 오이를 하나 먹고 힘을 내서 길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제 이제 누가 고구마 순을 좀 줘가지고 고구마 잘른 거 있잖아요. 그거 심으면 또 고구마 나잖아요. 고구마를 좀 해야 될지, 뭐 1인 10역을 해야 될 상황이라서 지금 지쳐가지고 일단 오이를 하나 먹고 좀 정신을 한번 차려보겠습니다. 향이 그냥 지금 신나게 주릉주릉 열었어요. 불나지 말라고 내가 지퍼로 이렇게 덮어놨거든요. 집. 아, 누가 여기 묵고야. 뭐야, 먹고. 우선 그래. 오이를 많이 주렁주렁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좀 이거 빨리 먹어야 덜 버거워 얘들이. 이런 거 무침을 자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먹으면 돼요. 생으로 못 마를 때 안에서 뚝뚝 따갖고 와서 간식으로 먹는 거예요. 우리가 답이 안 나와. 900평에서 한 100평은 쓰러진 것 같아. 한 80평? 진짜 밑에 쓰러진 애는 이제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어쩜 좋아요, 어쩜 좋아. 이번에 길이가 저를 엄청 공부시킵니다. 불친이 모셨으니까 3배는 못 드리겠지만 1배는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우리 큰 선생님. 아유. 언니, 뭐 하려고 저 쇼하는 것 같은데. 저 치려고 저거. 선생님, 저희들 인사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네? 어이! 네?
우리 집에 요즘 손님이 안 와가지고 말입니다. 제가 말입니다. 무시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라고. 아유, 왜냐면 여태에서 인사를 드리게 했는데. 무소리, 보살님이 말이요. 저한테 절하려고요. 네. 아니, 그 무시하지 말라고. 아유. 아유, 참, 엉뚱한 소리 하고. 그 말을 의식하는 아니, 나처럼 자연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에, 큰일 날 쳐다보고. 언제? 아니, 처음엔 그랬지. 일단 예배하는 걸로 합시다. 저 인사받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반갑습니다. 워낙이에요. 아유, 반갑습니다. 손이 아프시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제가 복은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복이 딱 하나 먹을 복은 항상 있습니다. 누가 갖다 와서 보내주든 누가 택배를 보내든 항상 먹을 거리는 들어가 있어요. 아, 내 유튜브를 스님 안 보세요? 전혀? 한 3초 봐, 3초. 재수없다. 아예 보지 마라. 그러면 시청률 전체적 시청 시간이 똑 떨어지기 때문에 아, 스님 한 사람을 인해서 네. 이 사람은 왜냐면 시청 시간이 길어야 이 거기 유튜브 회사에서도 이 사람을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아니야 그 아무 소용 없어. 이 사람이 보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지속해서 봐주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아 오래 봐야 된다. 그 사람이 봤을 때 진짜 최소한 80%에서 100%를 봐줘야. 그 사람이 내가 보는 줄 한 번 줬잖아. 그거 보통 그 지속 시간은 컴퓨터로 다 자동으로 저장이 돼 버려요. 그래서 몇 초 보는 사람들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100%를 보는데 그런 사람들 왔다 갔다 함으로 인해서 시청시간이 뚝 떨어지는가. 아, 이 사람 거는 영 좋지가 않은가. 사람들이 보다가 그냥 다 나가는구나. 나 그냥 구독자잖아. 나는. 구독자든 어쨌든 그거는 나한테는 완전 마이너스예요. 아예 안 봐주는 게 더 차라리 더 나아요. 그거는 전체적 시청시간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건 자랑이 아니고 나를 그냥 깎아 먹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먹습니다. 뭐지? 맛있어요? 이제 그래 말해라. 어찌 그리 이쁘게 하십니까? 드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어우 맛있네 녹차. 요번에 성공이라니까. 하음사에 큰 스님이 바로 넘어가셨잖아. 그런 거나 드려. 네가 이런 차를 있으신. 아 차 좋아하시는가 봐요. 차를 원사님 차를 잘 드시네. 보통 보면은 잘 안 드시는데 부사님들이. 그렇게 이제 사람이 하면 나락에 빠지면 에? 인생 공부를 하는 게요. 인생 공부 그럴 때 하는 거야. 이제 바람 부네. 찬바람. 꼭대기 올라 있을 때 인생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바닥에 떨어졌을 때 인생 공부가 되는 거야. 그거였었는데 바닥에서 파편이 많아요. 스님. 왜? 어디? 어디 움직여? 이거 뭐야 이거? 가만히 있어. 스님 목소리 커졌고. 공무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지. 은혜! 능실이, 능실거리 갖고 막, 그죠? 뭉고친다, 저 성격, 저거. 참 성질 더럽다잉. 내가 없어서 하는 말이지만.